안녕하세요. 잡초쌤입니다.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영상인가? 그때 쿠드롱 선수가 고등 선수 이겼을 때 제가 인트로에서 쿠드롱 선수가 우승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우승을 해버렸네요. 쿠드롱 선수가 여덟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뒤돌리기 중에서 각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에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길게 세우는 형태의 뒤돌리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공은 이제 감각적으로 많이 치실 거예요. 그리고 역회전 양도, 칠 때마다 틀리실 거고. 근데 이런 공들도 어떤 기준을 갖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갖고 치면은 훨씬 더 확률 높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회전으로 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회전 양이 사람마다 틀리고 손목을 쓰게 되면은 공이 절대 시스템대로 안 가요. 역회전을 쓰더라도 역회전을 무회전으로 똑바로 치는 것 같은 그런 스트로크로 부드럽게 똑바로 분리를 시켜줬을 때 이 라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뒤돌려 치기를 배우러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 특정한 상황에서 이 뒤돌리기 형태를 쳐야 되는데 역회전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방금 전 같이 들어가는 공에서도 일정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스템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수구 출발점은 3, 6, 9예요. 3, 6, 9. 자, 보통 이쪽에서는 거의 앞돌리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출발이 안 되겠죠. 요 밑에서 이제 많이 출발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3쿠션 도착값은 5, 6, 7, 8입니다. 그리고 1쿠션 지점은 4부터 마이너스 2인데요. 가운데 점 1입니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1, 2, 3, 4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해요. 수구 출발선에서 도착 지점을 뺀 지점이 원쿠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출발점이 9죠. 자, 9에서 도착 지점 5, 6, 7, 8이라고 그랬죠. 6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은 9에서 3 지점을 자, 역회전 2시 방향 3팁으로 치게 되면 1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 자, 일단은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냐면, 자, 역회전 2시 방향에 큐를 넣은 상태에서 손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회전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9에서 제가 3지점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게 되는 형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너무 큐를 돌리게 되면 일단 스쿼드나 커브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당점을 역회전 방향으로 많이 주신 다음에 무회전을 부드럽게 앞으로 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쳐야지 이 공이 시스템 숫자대로 들어와요. 물론 예민한 공이기 때문에 요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자, 6지점을 향해서 정확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죠.
오늘은 이 역회전으로 움직이는 뒤돌려치기를 이제 시스템에 맞춰 한번 쳐봤는데요. 이 공은 굉장히 회전에 예민하고 이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깊이에 나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거리를 유념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스트로크를 너무 깊게 내미는 것도 아니고 딱 투쿠션 정도까지 회전이 먹는 느낌으로 곧바로 손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내밀어줬을 때 이 시스템 라인대로 공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연습해 놓으시면 생각보다는 이런 형태 공들이 게임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게임을 치면은 한 번 정도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공들을 게임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이 공을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비슷한 공들을 이거를 응용을 하시면 세워갖고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시스템에 맞춰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냥 시스템 없이 그냥 감에 의존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 기준에 맞게 공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길이를 잘 조절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실전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